영종도 최초의 박물관인 영종역사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의 선사부터 현대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 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문을 연 영종역사관. 제1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영종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 출토 유물은 물론 해양 교류의 중간 거점으로서 고려시대 자연도라 불린 영종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2전시실은 조선시대부터 개항의 근현대, 메리프 인천공항 개항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영종진의 이설, 외세와의 충돌 과정과 근대로 향해가는 모습이 전시됩니다. 3층 특별 전시실에선 영종 용유 교육 100년사를 보게 됩니다. 옛 모습을 재현한 교실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영종도에 공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박물관 통해서 알아보니까 옛날에 참 많은 생활과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관 3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도 마련했습니다. 1부 수집하고 보존하다, 2부 알리다, 3부 함께 만들어가다라는 주제로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종 국제도시에서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전시하였고요. 영종 역사관은 현재 2,4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영종 용유 지역과 중구 역사 문화 관련 유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